아, 오늘은 손님 안내하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. 즐거운 일요일에. 오늘 일요일에 비가 오네요. 이렇게 예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정말 손님 오늘 처음 만나서 입술이 좀 보였나? 잠시만요. 분위기 좋을 때 뭐 19년도, 20년도, 21년도 제가 오전에 미팅하고 오후에 계약하고 이런 건 엄청 많았거든요. 오늘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항상 이제 처음 만나는 고객분들, 손님분들하고는 일단은 다양한 매물을 좀 뽑아봅니다. 조건에 맞는. 그래서 이 건물, 저 건물 보면서 폭을 좀 좁혀나가는 거죠. 오늘도 다양한 매물을 좀 간추려서 몇 집 뽑아왔는데 또 이 손님이 뭐 어떤 기준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분은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건물도 이분이 마음에 드셔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건물도 보러 갈 겸 지금 모시러 가고 있어요. 찾으시는 섹터 범위가 거의 근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사무실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필요한 내역을 착착착 골라서 그것만 싹 보러 가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저희가 응대를 하고 또 이런 상황에는 또 이렇게 응대를 하고 상황에 맞게 업을 하고 있어요. 업을 하는 게 뭐 개개인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?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은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 미팅?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캐치를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부동산업이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임대 부분, 뭐 매매 부분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. 자격증을 저번 달에 이제 딱 받으셔가지고 실물을 나오시려고 하는데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면 딱 첫발 부동산을 제가 대구 달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무실에 하나 둘 셋 한 13분 4분 그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40대 초반이셨고 제가 그때 27인가 시작을 했거든요. 딱 앉아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멍하게 일단 있었어요. 그 직무교육 4시간짜리 틀어놓고 근데 그 저한테 딱 첫마디 하면서 딱 던져주시는 게 벼룩시장. 벼룩시장을 바래요. 그럼 저는 솔직히 그때도 이걸 왜 주지? 벼룩시장에 보면 부동산 광고가 참 많거든요.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익히려고 익히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해서 부동산은 막 활동적이고 영업이기 때문에 막 나댕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문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걸 모아가지고 내 나만의 전단지를 만들었죠. 그걸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당겼어요. 재수가 좋게 3일 만에 100만원짜리 제가 그때 부동산 하기 전에 월급이 딱 200이었거든요 그럼 3일 만에 100만원을 딱 벌었어요. 거의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직방 광고 내고 한창 직방이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문턱한 게 넘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. 그래서 직방을 광고 내니까 어우 광고 콜이 장난 아니었어요. 그래서 9시에 맥주 한잔 딱 먹으러 갔다가 맥주 놓고 손님 보러 가고 그래서 계약하고
그럼 또 한 60만원. 그냥 한 일주일 상간에 거의 한 300만원 돈을 벌었거든요. 이야, 진짜 희한하네. 그게 막 그때부터 부동산이 재밌는 거예요. 더 열심히 하게 되고.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무소 사장님이, 야, 요거 봐라, 요렇게 보셨겠죠. 그때부터 제가,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? 시작한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, 내가 궁금한 걸 모르니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. 뭐 밀고 당긴 것도 중요하고, 어떤 손님이 필요한 부분, 어떤 집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, 그리고 제가 이 대구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구 길을 또 잘 알아서 여기저기 또 다니기도 많이 다녔거든요.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잘 뭉쳐져 가지고 부동산업에 최적화된 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월세 놓고 전부 다 월세 하다가 전세 손님을 한번 안내를 할 기회가 돼 가지고, 전세도 그 사람의 전재산이거든요. 안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에 전세 이렇게 사실 수가 있다, 전세 가격에 매매를 사실 수가 있다, 그걸 딱 보여주고 나니까 계약을 하겠대. 그게 제가 부동산 시작하고 한 달? 한 달 보름? 그때 받은 수수료가 이제 사무실 떼고 1,000만 원 받았거든요. 저 진짜 입 벌어졌습니다. 물론 시작을 하면서 힘든 부분, 힘들게 하시는 부분도, 어려운 부분도, 뭐 6개월, 1년 동안 계약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근데 저는 뭐 재수가 좋았는지, 시작이 정말 좋았어요. 그때부터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, 아, 나도 광고도 많이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, 그렇게 접한 게 블로그. 블로그도 아침에 한 개, 점심에 한 개,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 개, 하루에 세 개씩 꼬박꼬박 썼거든요. 무조건 뭐 대구 원룸 임대, 월세, 대구 원룸 전세, 뭐 수중 전세 계속 썼어요. 뭐 공장처럼 썼어요. 공장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쓰고, 점심 아니, 나가서 집 보고 오고, 집 보고 온 사진을 또 점심 때 밥 먹고 쓰고, 점심 때 나가서 또 집 보고 오고, 그걸 또 퇴근 전에 쓰고. 한번 먹을 때 한 집이 보고 오는 게 아니라, 못해도 한 세네 집, 다섯 집 정도는 잠깐 하셨네. 이렇게 저렇게 보고. 블로그 쓰고 이러니까, 블로그 낼 수 있는 사진 자료도 많아졌고, 그래서 꾸준하게 블로그도 쓸 수 있었고,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까 내가, 아, 어디, 어떤 집, 요 집이 좋더라. 기준에 알아서 손님 안내 루트도 자연스럽게 생각나고, 손님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응대가 되고, 그래서 계약이 좀 잘 됐던 것 같은데, 일단은 꾸준해야 되고요. 부동산은, 그리고 일단 꾸준한 게 제일 것 같습니다. 멘탈이죠, 멘탈. 일단 시작을 하시는 분들, 뭐 또 제가 손님 안내하러 간다고 했다가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왔는데, 어떻게 시작을 해서 광고는 어떻게 했는지, 뭐 블로그 노출 이런 것도 제가 좀 잘 했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 블로그 하면서 하루에 한 3,000명에서 5,000명씩 부동산 유입이 됐으니까. 시작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발 디뎌 보시고, 내 기준,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세우시고 나오시면 일이 한 발짝 다가가기가 쉬우실 겁니다. 내 기준부터 세우시고 업을 시작을 해보십시오.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, 팔짱 끼고 가서 됩니다, 이렇게 하세요 하는 업 아니에요.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다 보면 잘 되실 겁니다. 근데 저 손님 집에 이제 다 와가지고 안내를 하고, 그렇게 하면 또 오후는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들어가 볼게요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